화이팅! 자, 계속해서 우리 김향기 씨, 훈훈한 두 분과 지금, 아, 세 분이라고 제가 할게요. 예, 훈훈한 세 분과, 예, 예,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? 예. 네. 처음에는 네. 김향기 씨께 여쭤봐. 죄송합니다. 예. 아유, 옹성호 씨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. 예. 김향기 씨도 충분히 훈훈하죠. 예. 옹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. 예. 세 분과 함께하는 지금 소감. 예. 향기 씨 훈훈하죠. 훈훈한 향기가 나죠. 예. 옹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. 예, 예. 예. 함께한 소감. 예. 제가 진짜 대답 뭔데 저 저도 먼저 대답하겠습니다. 우선 네.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이제 지금 많이 또 친해졌고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또 다들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이렇게 친해졌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. 예, 우리 김향기 씨, 네. 네, 우리 세 분과 함께하는 소감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. 촬영 현장이. 예. 네, 일단 네, 촬영 지금 열심히 더운데 즐겁게 그래도 촬영 잘 하고 있고요. 저도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작품은 진짜 오랜만이라 초등학교 때 여왕의 교실 이후로는 네. 처음인 것 같아서 처음엔 사실 좀 낯설었어요.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현장에서 좀 무기력한 편이었었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지낸 편이었는데 근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밝은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으면은 진짜 학교 교실에 와 있는 것처럼 네,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입도 잘 되고 정말 친구들 같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즐겁게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. 네.